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육군 39사단이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함안으로 이전합니다. 39사단은 이전 기간에 각종 군 장비와 설비, 용품 등을 모두 함안군 군북면의 새 사령부로 옮깁니다. 다만 신병교육대는 현재 입소한 신병들의 훈련이 끝나는 오는 7월 초에 이전합니다. 39사단은 다음 달 24일 함안 군민들을 초청해 이전 기념식과 사단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함께 열 계획입니다. 나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밀양에 나노 상용화 지원센터가 추진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경상남도 밀양시와 협약을 맺고 경남 지역 기업체에 나노 원천 기술을 이전하고 나노 상용화 센터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노 사업은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소재,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적용하는 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연평균 2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산업단지 모든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면 경남 도내 가구 중 3분의 1 정도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장 지붕 위를 온통 태양광 발전 패널이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됩니다. 85개 공장이 들어선 이 산업단지에서 34개 공장 지붕이 발전소입니다. 3,7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장 지붕도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국가산단 2개를 포함해 21개 산업단지가 있고 공장 지붕 면적은 8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지붕을 모두 태양광 발전소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내 그 광활한 지붕은 사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그 지붕을 10분 활용해서 지금까지 절반 정도인 107개 공장 4만 제곱미터에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하루 670만 킬로와트, 49만 6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경남도내 가구 수의 3분의 1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7억 원어치의 전력을 태양광에서 얻게 되고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경상남도는 새로 설립되는 산업단지에는 건설 때부터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소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선박을 몰고 해경에 적발이 돼도 전혀 개의치 않아 있던 한 선장의 모습, 얼마 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배를 몰아도 좀처럼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손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560톤급 유조선을 지그재그로 운항한 선장. 이거 술이야, 뭐라. 술 안 마시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대학에. 자동차 운전이었다면 면허가 취소됐을 정도였지만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어이없는 당당함의 배경은 선박 음주 단속의 손방망이 처벌입니다. 자동차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선박 운항은 0.03%가 넘으면 단속될 뿐 음주량에 따라 처벌이 커지지 않습니다. 대형 사고를 부를 만큼 만취 상태여도 한 번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 정지 석 달에 그칠 뿐입니다. 전로통 같은 경우는 농도별 해가지고 아마 그 다른데 여기서 원형용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런 쇼핑 기준은 기반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이마저도 모범적 선박 운항의 경력,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음주, 인명 재산 피해 미미 등 처벌을 절반까지 줄일 조항이 수두룩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어도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음주 때문에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선장이나 선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선박 음주 운항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것만 100여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선박 음주의 단속 기준은 지난해 말 0.05%에서 0.03%로 강화됐지만 손방망이 처벌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고성경찰서는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45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44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산시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충북 공주시 한 병원 앞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봄에는 양귀비를 심어 축제를 열고 가을에는 같은 장소에서 코스모스 축제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가을 흐드러진 메밀꽃과 코스모스 꽃덤불로 장관을 잃었던 화동 북천면. 같은 자리에 봄의 끝자락인 요즘 꽃 양귀비가 들판을 붉게 수놓았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꽃잎이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 절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Very, very beautiful. Wonderful. 양귀비꽃이 이렇게 많고 아름다운 줄 처음 봤어요. 5만 제곱미터 가득 탐스러운 다홍빛 물결이 일렁이는 것은 올해가 처음. 봄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던 농지에 15개 농가가 함께 꽃을 심은 겁니다. 화려한 풍경에 더해 사계절 내내 땅을 쓰기 위한 농민들의 아이디어입니다. 하계에는 코스모스 메밀을 심어서 축제를 하고 동계에는 사르작물을 심어서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해가게 됩니다. 예, 그리하다가 양귀비를 한번 파종해서 봄에도 관광객을 마주하면 어떻겠느냐. 벼농사 대신 꽃을 심으면 일정한 보상비를 받고 관광객 방문이 늘어 농가에도 이득입니다. 잦은 비로 예상보다 빨리 핀 꽃 양귀비는 보름 정도 수만 개의 봉오리가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하동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북천 꽃 양귀비 축제를 열고 꽃물 들이기와 꽃잎 따기 등의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경남은행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특별 출연했습니다. 특별 출연한 10억 원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협약 보증 재원으로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까지 쓰이게 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은행이 추천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과 보증률 0.2%포인트 감면 혜택을 줍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겠는데요. 특히 밀양과 창녕을 비롯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총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사천과 합천, 거창을 비롯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는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창녕과 밀양, 의령과 함안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지역을 중심으로도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합천, 함양과 산청, 하동과 사천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폭염특보의 기준 기온인 33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연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햇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제는 기온으로만 보면 한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엔 실내에 있을 때도 햇볕을 맞고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5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생활 폐기물 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0.9kg에서 0.87kg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2009년 하루 2,923톤에서 지난해 2,999톤으로 2.6% 증가했지만 이는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김해 장군차가 올해 팔도차 문화 큰잔치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김혜 씨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린 팔도차 문화 큰잔치에서 전국 주산지의 유명차 24점 가운데 김해 장군차가 대상을 수상했고 김해 교홍명차회 4점이 최우수상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 씨는 장군차를 지역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청년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맞춤형 채용박람회가 김해에서 오는 29일 열립니다.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산업단지 현장에서 개최되고 청년 측 구직자와 구인 직종을 사전에 연결해 맞춤 면접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는 우량 강소기업이 많지만 청년층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많은 경남에서 사업 지원을 막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가 매달 열립니다.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4번을 개최해 46건의 토지를 수용했고 연말까지 144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경남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수 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새 총장의 최혜범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교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최 교수의 총장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신임 최혜범 총장은 창원대 교무처장과 경남 도립 거창대학 총장을 지냈으며 오는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5월의 수요 콘서트 잼스틱의 유쾌한 타악 퍼포먼스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 피아노 3중주 하우스 콘서트가 내일 오전 11시부터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경남 챔버 소사이어티 뉴 뮤직 앙상블이 오는 29일 저녁 7시 30분부터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